여러분,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 잡을 며칠에 걸쳐 가지고 오늘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촬영이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도 한번 봐주시고. 시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샤워 물턱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문턱을 빌더에서는 이 누런 마블을 달았었는데 이 홈오너가 그게 비기 싫고 이걸로 바꿔달라 그래서 어제 리페어를 아주 조금 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됐어요. 슈를러를 이렇게 컷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22.5도로 해가지고 양쪽에 만나는 컷을 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여기는 45도 컷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슈를러 회사에서 이 코너가 별도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코너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코너. 여기도 22.5도 컷을 해서 날린 겁니다. 여기는 45도 컷을 해서 붙인 겁니다. 그라운 라인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갔고. 자, 모자이크 타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스트레이트인데 이 도어에서 봤을 때는 45도로 갈리는 꼴이 됐죠. 지금 이게 22.5도가 돼서 이 타일 이 만나는 부분에 22.5도 뭐 하여튼 이 가양이 걸 컷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컷을 안 한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은 이 그라운 라인이 굵어지죠. 근데 컷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 라인이 예쁘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컷을 양쪽에 컷을 좀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면 컷하고 이쪽 면 컷하고 해서 붙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